일단 주말 경기 승리 축하드리고요. 왜 어떤 좀 마음으로 경기에 임했었나요? 그래도 굉장히 지금 우승 경쟁이 치열하던 차에 살짝 좀 뒤로 좀 처졌었는데 어땠어요? 마지막이라는 마음으로 계속 준비했고, 그리고 이제 입장할 때부터 마지막일 거라는 생각으로 입장을 했고요. 그리고 경기 뛸 때도 항상 그런 마음으로 뛰었고, 그러고 이제 골 넣기 전까지는 좋지 않은 모습들이 많이 나왔었는데, 이제 골 넣고 나서 자신감도 얻고 해서 좀더 이렇게 재밌고, 그리고 이제 형들과 행복한 축구를 했던 것 같아요. 어저께 두 골, 그 주말에 두골 넣고 형들이 특별히 뭐좀 해준 말들이 있나요? 뭐 누구 다른 형들은 뭐 기억은 안 나는데 뭐 너가 살렸다고 얘기도 하고, 근데 그거에 이제 동감하지 못하고, 솔직히 제가 골랐지만 형들이 잘해줬기 때문에 이겼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형들한테 이제 감사하다는 말을 전해드리고 싶어요. 제가 해설하면서 이어졌다고 오세훈 선수가 골 생각합니다. 넣고 오세훈이 살렸다고 제가 하지 않았어요? 내가 한거 같은데? 울산 살렸다고 그치, 울산 얘기했지. 살렸다고 내가 한거 같은데. 오세훈이 울산을 살렸습니다. 아, 와. 너무 멋있었어요. 첫 번째 골 전에, 그러니까 골 들어가기 전에 골대 맞췄을 때, 네네. 막 심리적으로 딱 이제 골대 맞추고 나서 막 조급하고 막 그런 건 없었어요? 원래 같았으면 좀 계속 생각나고 했을 텐데, 그날따라 이상하게 골대 맞추고 그런 생각도 안 나고 바로 또 기회가 올 거라는 생각에 그렇게 계속 준비했던 것 같아요. 윤빛그람 선수가 공을 침투 패스 줬을 때 너무 기가 막히게 돌아섰잖아요. 이게 뭐야? 수비가 나오는지 느꼈어요? 아니면은 그 전부터 내가 생각을 해야 이렇게 왼쪽으로 돌아야겠다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? 저도 볼 오는 방향으로 돌아서 가지고, 그리고 때마침 그때 중앙 수비가 제 뒤에 없다는 걸 느꼈기 때문에 그렇게 돌아서서 슈팅을 했던 것 같아요. 저 느낌, 내가 알것 같아. 이게 파도, 이게 확 열린다 그치, 그치, 그러잖아요. 그치. 딱 완전 그 느낌이었을 거 아니야. 완전 열리자마자 이거는 뭐 때리기 전부터 골이다. 그죠? 왼발에 걸렸는데 뭐 거기서 그럼 골이지 뭐. 와. 어저께 그러면은 골 이기고 승리하고, 자꾸 어저께라네. 주말에 승리하고, 홍 감독님은 또 뭐라고 좀 칭찬해 주셨나요? 따로 칭찬해 주신 건 없고, 단체로 이제 경기 끝나고는 뭐 승리에 대해서 축하한다고 이제 또잘 준비하자고만 말씀하셨어요. 근데 이제 또첫 멀티골을 넣고 또 공교롭게도 이제 23세 대표팀 갔다 와서 이렇게 좀 골이 터졌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뭐 황선홍 감독님한테 지도를 공격수 지도를 좀 받은 것 같다. 좀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어땠어요? 골을 어떻게 넣어야 되는지 더잘 알려주셔서 계속 경기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뛰었고, 그리고 이제 황선홍 감독님께서는 이제 훈련 때는 따로 안 가르쳐 주셨는데, 이제 따로 미팅한 부분에서 그렇게 많은 걸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좋은 영향이 된것 같아서 저는 너무나도 기쁜 것 같아요. 뭐 호흡법에 대해서도 노하우를 좀 전수받았다고 그러던데 구체적으로 네, 말씀해 주시겠어요? 호흡법이라기보다는 이제 꼭 필요할 때 힘쓰는 부분에서 얘기해 주셨기 때문에, 그리고 골에 대한 집중력 이런 걸 말씀해 주셨어요. 이제 크로스 상황에서 들어가야 할때 폭발적인 반응이나 그런 퍼포먼스들을 얘기해 주셔서 항상 그런 마음으로 계속 크로스에 대해서 또 준비하고 그랬던 것 그게 어제 두 번째 골에 나왔다. 같아요. 네. 아, 진짜 어제 이동재 되게 짝. 이 되게 좁았거든요. 골키퍼와 중앙수비 그 사이가. 와, 그니까. 고개를 파고드는 거 보면서 와, 진짜 아, 진짜 성장했구나라는 걸 진짜 더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. 아, 나는 또 그것도 궁금한 것 같아. 공격수들은 그러니까 본인이 득점을 하면은 컨디션이 막팍 올라가잖아. 뭐 어떤 그 감정에서 그렇게 올라오는 것 같아요. 골 넣었다는 거에 이제 솔직히 골 넣기 전까지는 스트라이커에 대한 부담감을 안고 경기를 뛰게 되는데, 골 넣었다는 마음에 안도라기보다는 자신감이
더 올라가는 것 같아요. 저도 모르게 안될 것도 되게 하는 그런 이제 힘이 생기는 것 같아요. 그래서 하나 더 물어보고 싶은데, 이게 이제 울산이 지금 최전방이 바깥에서 봤을 때 다른 부분보다 포지션이 좀 약해 보인다라는 얘기도 들어봤잖아요. 그죠? 근데 우 선수는 아직 충분히 뭐 가진 재능도 많고 아직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좀 그런 무게에 대해서 본인이 너무 무겁게 느끼고 있지 않나요? 막 지치고 힘들고 그럴 것 같기도 한데 그런 부분은 어때요? 근데 솔직히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제가 안 좋은 생각을 하게 되면 더 이제 자신감 떨어질 것 같아서인지 이제 현실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게 맞다고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고 이제 더 낮춰서 이제 계속 뭐 상황이 뭐 이제 제가 다른 뭐 예를 들어서 전북이나 뭐 다른 팀 스트라이커에 비해서 제가 떨어지는 게 맞다고 느껴가지고 그런 뭐라 해야 되지? 그런 마음에 항상 더 낮춰서 더잘 준비하고 그래서 그런 부담감? 그런 거는 아직 잘못 느끼는 것 같아요. 야, 그 그냥 제가 있는 위치에서 계속 잘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. 제가 이제 선배잖아요. 축구 선배잖아요. 그래서 오 선수가 많이 좀 혼자 외로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갖고 제가 게임 전에 홍샘한테 한번 물어봤어요. 세훈이 그래도 컨디션 많이 올라왔냐고 그랬더니 홍샘이 세훈이가 앞에서 최전방에서 잘 버텨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다른 선수들이 골이 나는 거다라고 세훈이 지금 잘하고 잘해주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더라고요. 올 시즌 이제 두 게임 남았는데 우승 가능하잖아요. 네, 충분히 가능합니다. 아 자신감 그래 있어야 돼 저렇게 있어야지. 난 사실 근데 곧 지금 형일이 그 질문한 내용이랑 조금 비슷한 건데 좀 생각하고 물어보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게그 뭐지? 힌터제어가 여름에 나가고 나서 그때 좀 이제 부담이 있었는지 내가 이걸 다 짊어져야 되나? 나 이제 금방 합류했는데 제대해서 그때 좀 어떤 생각이었어요? 그때 당시에는 부담이라기보다는 기회라고 생각했어요, 그래, 솔직히. 맞아. 12세 룰 적용도 되고, 그러고, 이제 ACL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, 이제 힌터제어가, 팀 동료가 나간다는 게 솔직히 좋지만은 않았기 때문에,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뭐 기회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. 네, 그리고 감독님께서 항상 제가 못하고 미스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기회를 주시고 이제 믿음을 주시니까 그런 부분에서 더 잘할 수 있게 되는 것 형일 선배, 혹시 예전 플레이 혹시 보셨어요? 어떤가요? 예전에 이제 김영일 선수가 뛰던 플레이 보셨어요? 봤죠. 네, 많이 봤. 막 진짜 열정 넘치는 그런 투지 플레이. 수비수 센터백인데 혹시 두 사람이 맞대결을 펼친다 하면 현역 시절, 형인이 현역 시절과 현재 오세훈 선수의 그런 이제 능력으로, 기량으로 맞대결을 펼친다고 하면 골 넣을 것 같아요? 아니요, 저는 꼼짝 못했습니다, 아유, 이제. 자신 있게 해야지, 자신 있게. 아, 막, 뭐 형이 형 정도야, 그렇게 나와야지. 생각을 해봤는데, 이제, 제가 그, 형일이 형이 이제 그런 경기를 봤었으니까 더, 이제 만약에 몰랐으면 아 충분합니다 자신 있습니다 이랬을 텐데 이제 알고 그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힘들 것 무서운 존재였구만. 아니야, 말 저렇게 하는 거야. 형이 착해가지고. 그럼 막을 수 있을 것 같아? 제가요? 어떻게 막아요? 저렇게 잘하는데. 못 등 막아요. 딱 그냥 밀릴 것 같지 아, 그냥 그냥. 완전히. 안 돼, 안 돼. 주말 게임에도 울산 팬들이 굉장히 또 응원을 많이 해주셨는데 뭐 팬들한테 또한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? 일단 두 경기 모두 이겨야 하는 상황이고 이겨야 우승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더욱더 승리만을 바라보면서 이제 준비를 더 해야 될것 같고 그리고 감독님 말씀처럼 저희가 냉정하게 더잘 준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부터 저 이제 막내부터 잘 준비할 테니까
이제 형들도 잘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고, 그리고 이제 팬분들한테는 저희도 아직 포기하지 않았으니까 팬분들도 끝까지 이제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고, 그리고 이때까지 응원해 주신 거에 대해서 너무나도 감사한 것 같아요. 저희가 그 전부터 계속 응원을 해 주시면서 저희가 안 좋은 모습도 있고, 이제 실패한 경기들도 있었겠지만,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해서 힘을 주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우승 경쟁을 해왔고, 그리고 꼭 우승할 수 있도록 잘 준비하겠습니다. 이 공격수들은 이제 득점 본능이 살아나면은 정말 더 무서워지거든요. 아, 앞으로 두 경기 오세훈 선수의 득점력을 저는 또한번 기대해 봅니다. 네. 네,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잘 쉬어. 네, 휴가 잘 쉬시기 바랍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.